뭐요? 저 요거요, 요거. 아, 이거? 네. 그럼 이거 먹어야지. 요거요? 웅박사님은 어떤 거? 아, 저요? 아, 뭐 먹자. 좀 당황해. 아, 못 고르겠어. 너무 많네. 아니, 약간. 아, 맛있겠다. 최후의 먹방에서 좀 많이 먹네. 어? 응? 도깨비님, 최후의 먹방. 최후의 먹방. 벌써 입에 들어간 거야? 입으로 왔네. 맛있다. 고구마다. 와, 자, 여러분들. 자, 우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바로 표본입니다. 표본. 이게 약 11cm 정도 되는 장수한 울소 표본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국립수목원에서 이게 지원을 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저쪽에 이제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클로즈업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장수한 울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29년을 곤충을 했지만은, 와, 진짜 살아있는 거 처음 보거든요. 핸들링 잠깐 해볼게요. 와, 우와, 포스. 와,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바로 장수한 울소인데, 오,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물리면 장난 아니겠다. 다시 한번 핸들링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수컷이라 하고요. 오, 와, 여기 등에 나 있는 가시가 엄청 세네요. 자, 우선은 개체의 다리 떨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살살 좀 떼보겠습니다. 와, 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매년 1년에 한 마리씩밖에 발견이 안 된다는 한울소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여러분들 눈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와, 자, 여기 도깨비님도 지금 같이 데이트하려고 여기 왔는데 지금 신기해서 바로 찍고 있죠. 와, 보세요. 웅 박사님도 지금 표정이 완전 새록새록. 아니, 솔직히 나 초등학교 되네. 외국 곤충과 더 이쁜 것 같아, 이게. 와, 한번 물리고 싶다. 진짜 약간 변태 같은 친구들 물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 느낌을 가져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와, 우선은 우리 도깨비님도.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우와. 천연기념물 장사하는 소예요. 와,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다니.